네, 각종 금융 상품을 이용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불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관련 민원을 집계해봤더니 보험 관련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소비자들 입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을 김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50대 주부 김모 씨는 보험 설계사 권유로 한 인덱스 연금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서대로 5년간의 보험료 납입을 마친 뒤 중도 환급을 받으려 하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입 당시 설명과는 달리 보험사가 원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며 오리발을 내민 겁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서야 겨우 해결이 됐습니다. 우리가 민원을 넣어갖고 연락이 가고 하니까는 자기들이 바로 자기들이 먼저 전화가 와갖고 해결하자고 나서 저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지난해 부울경 지역 금융민원 현황을 집계해봤더니 보험 민원이 무려 60%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습니다. 보험 계약 과정에서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생기는 민원이 특히 많았습니다. 약관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용도 많고 한데요. 소비자들께서는 가장 핵심적인 보험 상품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품 설명서만큼은 꼭 꼼꼼히 따져보시기 바라고요. 이 밖에 많은 금융 민원 가운데 하나가 신용카드사들이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해버리는 사례들입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 의무 유지 기간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여기서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기간의 기준일은 각 개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시점이 아니라 해당 상품 출시일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또 다른 민원 가운데는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 신청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대출 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 기록 등 신용 정보의 구체적 사유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KNN 김관영입니다.